호칭부터 정하자.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럼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아볼까? 식사 준비해놨어요, 어머니. 식탁으로 가시죠. 그럼 그럴까? 거기 앉아서봐요! 엄마! 어머니! 아직까지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 말 잘했다. 나 너희들 엄마, 시엄마 맞냐? 근데 이 불효씨한테 왜 또 어머니, 어머니 한대? 나 몰래 딴 어머니 들으려고 등 떠밀어서 내쫓았냐? 우리 아들 낳아준 여자가 이분? 뭐야? 낳아준 여자? 야! 범인은 머리를 잡아? 엄마! 오케이, 내가 받아주겠어. 너 죽고 나 죽자. 엄마! 내 아들 엄마한테 기억이 없는데! 그만하세요, 엄마! 아, 그만하세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너 확실하게 줄 서라? 아, 진짜 못 살아. 그만두지 마시라고요! 연락했어? 내가 보잔다고. 네, 회장님. 근데 왜 뭉쳐서야? 곧 오실 겁니다. 엄마. 아, 엄마. 그래. 엄마 하나 더 생겨서 좋겠다. 엄마보다 돈도 많고 멋들어져서 아주 좋아 죽겠어. 아유, 우리 엄마. 속 많이 상하셨구나. 세영이 비즈니스에 도움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맞장구 좀 쳐준 것뿐이야. 맞장구를 쳐도 정도 것이지. 금세 그 입에서 아주 어머니 어머니 믿을 자식 없다더니. 아니 그리고 그 천하그룹 대주주잖아. 내가 후계자 하려면 우리 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천지가 개벽해서 세상이 바뀌어도 나한테 엄마는 강공숙녀서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 강공숙이 아들이라고 이마에 대문짝만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어. 그래. 그만 울어, 엄마. 여기. 죄송해요. 아,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요. 많이 불쾌하시겠지만 오늘 일은 비즈니스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아주 재밌었어. 스트레스가 풀리네. 확! 스텔라 정하고 미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맞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즐겁게 놀다 가. 기다릴게요, 어머니.